이번 강좌에서는 GLA 공전을 건설하면 미리 보병이 드럽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팩션 빌딩 아이를 여시고 여기서 오브젝트 GLA 팔라스라고 검색하시면은 관련 코드가 뜹니다. 여기서 쭉 내리시면은 프리 리퀴즈 사이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건물인데 GLA 암저질러는 지금 추적 처리를 할게요. 그리고 쭉 안에 내려가셔서 아래쪽에 엔드 밑에 엔터 치시고 다시 폴더로 가셔서 인펜트리 제너 아이나에 엽니다. 여기서 컨트롤 F키 누르시고 그랜 업그레이드라고 검색하면은 관련 코드가 뜹니다. 여기서 비헤이어부터 엔드까지 복사하시고 팩션 빌딩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네, 인펜트리 제너 아이나는 닫으시고 다시 아메리카 비클 아이나 여시고 컨트롤 F키 눌러서 오브젝트 크리에이션이라고 검색하면은 관련 코드가 뜨는데 여기서 비헤이어부터 엔드까지 복사하시고 역시 엔터치고 붙여넣기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랜트 업그레이드 크리에이터는 13번으로 바꿔주시고 밑에 오브젝트 크리에이션 업그레이드는 14번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익센트 스테이터스라고 있습니다. 이거 지워주시면 됩니다. 컴플리트 위드도 지워주세요. 자, 저장을 하시고 업그레이드 이름은 업그레이드 GLA 팔라스 풀 업그레이드라고 할게요. 트리거 바이에도 업그레이드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OCL은 GLA 플러스 제네레이트 인펜트리로 바꿔줍니다. 자, 이제 업그레이드 안을 여시고 여기서 벙커라고 검색해 볼게요. 네, 여기서 차이나 오버로드 배틀 벙커네. 이걸 복사하시고 가장 아래에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업그레이드 이름은 아까 했던 업그레이드 GLA 팔라스 풀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붙여넣기 한 다음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OCL 크리에이션 리스트를 여시고 여기서 오버로드 게틀링 캐논이라고 검색하면은 여기 코드가 뜨는데 복사하시고 아래에 붙여넣기 한 다음에 아까 했던 OCL GLA 플러스 제너레이트 인펀트리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그 다음에 생성된 물체 이름은 GLA 인펀트리 아이나 여시고 터널 펜드라고 검색한 다음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그 다음에 4명이 들어있게 하려면은 카운트 4로 바꿔주면 되겠죠. 복사를 또 한 다음에 카운트 1로 바꿔주시고 방군 오브젝트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은 코딩은 끝납니다.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궁전을 한번 지어 볼게요. This hammer is heavy. I am finished with the building. 네, 아까 설정을 한 대로 여기 RPG 드로퍼 4명과 방군 1명이 들어있네요. 한번 내려 볼게요. 아, 네, 정상적으로 잘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